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이 지나고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선 따뜻한 겨울을 만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한돈 소비 촉진 한마당. 구영세 기자가 훈훈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훈기가 도는 경기도청 잔디광장. 돼지탈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돼지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돼지고기를 무료로 맛보는가 하면 저렴한 값에 한돈을 구매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도민들께서 돼지 농가도 좀 살려주시고 건강도 좀 챙기고 쌀때좀 많이 먹어서 우리 돼지값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 농가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열린 한돈 소비 촉진 한마당. 이날 팔린 돼지고기는 총 2톤. 한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장이 되었습니다. 돼지고기 소비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또 안전하다는 걸 알고 나서 저도 오늘 돼지고기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한쪽에선 겨울을 맞아 이웃과 나누기 위한 김장을 담그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너나 할것 없이 팔을 걷어붙여 김장 속을 채우고 버무리는 작업이 한창.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서 담긴 5천 포기의 김치는 홀몸노인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소외된 이웃들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챙겨주시니까는 겨울에 김치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새마을회, 경기도민 등 1,400여 명이 함께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한돈 소비 촉진 한마당. 온정을 모아 따스한 겨울을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